아직 힘들었어요. 몇 살부터 이걸 할 수 있어요? 네, 같은 연배분들에게는 적극 추천이십니까, 그럼? 예, 여보세요.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예, 예, 예. 출발하겠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은행동 주민센터 마실 카페요. 자, 출발합니다.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시흥에 사는 김윤희라고 합니다. 저는 시흥시 정왕동에 사는 박세락이 옵니다. 아니, 근데 두 분은 서로 그렇게 좀 아시는 사이세요? 저희는 공통점이 있어요. 어? 공통점? 시흥시 노인 일자리 사업의 참여자들이에요. 뭐? 노인 일자리? 같은 그러면 직장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같은 직장은 아니에요. 지금 가는 데는 그럼 누가 일하시는 데예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마실카페? 네, 마실카페입니다. 우리 형님은 어디서 일하십니까? 저는 노인 일자리랑 협업한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어요. 이거 시흥 노인 일자리 사업,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시흥시에서 노인분들을 위해서 노인들이 일하실 수 있게 일자리를 만들어드리는 사업이에요. 아니, 그러면은 우리 노님께서는 원래 그 전에 다른 일을 하시다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주부로 살았어요. 이제 나이가 먹어가니까 뭔가 좀 새로운 걸 해볼 게 없을까 하다가 지인분이 실버 바리스타에서 일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커피. 제가 관심을 갖고 있던 그때에 그 노인복지관에서 바리스타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신청을 하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 교육 받아서 지금은 바리스타와 관련된 마실 카페에서 일을 하고 계시네요. 이 형님은 어떠십니까? 처음 일을 해보니까 아주 힘들었어요. 그 계산하는 그 방법, 아유, 너무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완전히 지금 시스템이 옛날에는 우리 저기 월급도 다 그냥 봉투에 담아서 주고 그랬죠. 이거 뭐 찍고 뭐 여럿이 오면 뭐 이거 N분의 1 해주세요. 막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좀 많이 익숙해지셨어요? 익숙해졌어요. 처음에는 너무 실수한 것도 있고. 편의점에 와보시면 알지만은 매달 뭐 2+1, 1+1 하나 사면 하나 더 주고 두 개 사면 하나 더 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도 매월 바뀌어 그게.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아무리 결제를 해도 결제가 안 돼요, 화면에. 지금은 이제 다 알았죠,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 초반에는 그거 좀 헤미셨나요? 네, 헤맸어요. 뭐 하시면서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좀 뭐 보람된 일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보람되다기보다는 좀 자부심을 느낄 때가. 가끔 손님들이 오시면 참 멋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분이 많이 계세요.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몇 살부터 이걸 할 수 있어요.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물어보아요. 그럴 때 이제 좀 자부심을 느끼죠. 어깨가 조금 올라가요. 주변에 혹시 같은 연배분들에게는 적극 추천이십니까, 그럼? 추천하는데도 잘 겁을 내더라고요. 그렇죠. 도전하는 데서. 사실은 그게 처음에 조금 힘든 점이 있는데 좀 익혀지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 가장 기억에 남는 손님이 있어요? 꼬마가 기억나요? 꼬마는 그치. 거기 제가 일요점에 일할 때 꼬마놈이 자주 오다 보니까 단골 손님이 됐어요. 근데 자꾸 집에를 안 가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엄마가 밤늦게 온대요. 이라고. 그렇게 친하게 지냈는데 제가 이 3호점으로 옮기는 바람에 울도 못 보고 왔어요. 인사를 못 하셨구나. 인사를 못 하고 왔어요. 언제 시간 나면은 나중에 엄마하고 같이 찾아와. 이게 쉽지가 않을 텐데 이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주변의 반응은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가족들이 엄마가 힘들까 봐 조금 걱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좋아해요. 응원도 해주고. 네, 응원도 해주고. 어때요, 우리 형님은 주변에서 반응이? 가족들이 좋아하죠. 고정적으로 이렇게 일하러 나간다는 게 좋아요. 왜 그런 일을 해? 그냥 집에서 샤워할 수 있지만 사실 안 움직이는 게 더 힘들잖아요. 가만히 있는 게. 이제 이렇게 멀리 사는 친구들 전화 통화를 자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바리스타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면 그런 거 하냐고,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내가 이제
알려주잖아요. 아. 그러면 나름 이제 알아보나 봐요. 아, 그런데 아. 여기 내가 사는 곳에는 그런 게 별로 없다고 아. 그러면서 네가 사는 시흥은 너무 그런 노인들 복지에 신경을 많이 쓴다고. 너 참 좋은 데 사는구나 이렇게 부러워할 때도 있어요. 아, 그리고 또 이 시흥에 사는 어떤 네. 또 자부심과 뿌듯함이 네. 생기겠네요. 네, 살기 좋아요.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네. 제가 여기서 이제 다 똑같은 질문 하나씩 하거든요. 네. 네. 김은희 님에게 네. 시흥이란? 신나게 노을을 즐길 수 있는 곳. 박사락 어르신께는 시흥은 시흥이란 일자리도 많고 소비도 네. 잘 되고 장사도 잘 되는 아주 살기 좋은 곳이에요. 시흥시의 노인 일자리 센터를 또 통해서 제2의 인생 정말 신나게 노을을 보내고 계시는 두 분과 또 즐거운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좋은 말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 텀블러에 커피 한 잔 주시죠. 네, 양준 선생님. 우와. 나왔습니다. 잘 마시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아, 감독님 절대는 이거 돈 안 내면 안 돼요. 꼭 결제. 시흥시 남자단기 청소년 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보통 학대를 받거나 뭐 자기가 가출을 하게 되면은 이쪽으로 네, 항상 연락해라.